천하무림 기행은 그리움에서 출발했습니다. 이소룡 영화는 제가 비디오 테이프가 뭐 늘어날 정도로 많이 본 것 같아요. 친구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무협지 어떤 한 부분 얘기하지 않으면 그 대화에서 소외가 되는 어떤 그 시절이었으니까 불가분의 관계였었죠. 무협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? 무협소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소림사는 지금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의 소림사랑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인 것 같아요. 옛날 옛적에 혹은 뭐 송나라 때, 청나라 때 무협이라는 세계가 있었대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. 그런 가상의 강호라는 공간을 설정해놓고 그 속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협객들이 자신의 활약을 펼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무협의 세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무협 소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실제에 기반을 한다는 그런 약간의 거짓말을 우리 다 같이 믿기로 하자 라고 하는 순간 무협이라는 강호라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.